오른쪽에 요 새끼 한 마리 보이죠? 여기는 지금 임신 중인 한 마리를 얘가 낳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요 물밑에 얘 새끼가 있었습니다. 제가 발견했고. 집에서 좋아하시네. 저희는 뭐 암컷 두 마리, 요 왼쪽에 검은색 애들, 수컷 두 마리, 얘 지금 보이시죠? 얘 암컷 두 마리입니다. 얘가 지금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이건 새끼, 예. 보이십니까? 이거 초래가지고, 아니, 그러니까, 보세요. 방금 얘를 이제 먹이로 인식해 갑니다. 그러니까 얘가 잘 도망다녀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못 사온 오늘, 부화통을 어제 바로 사가지고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, 화면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,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, 물은 통하고요. 먹이도 줘놨고, 지금 산모의 진통의 고통인지 하여튼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은 요 밑에 걸립니다. 그래서 이제 먹이 또다 깔아놨거든요. 위에서 다 줘가지고 물에 거진 담가놨습니다. 이렇게 부화통을 만들어서 치어들이 나오면은 얘는 지금 너무 빨리 제가 뭐 설치하고 나서 이제 나온 거를 발견했고 지금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크겠네요. 자, 저런 애들이 저런 이제 물고기들이, 어른 물고기들이 얘를 안 잡아먹기를 바라면서, 예, 보이시죠? 보입니까? 예, 1cm 됩니다. 얘를 안 잡아먹기를 바라면서, 예, 빨리 새끼들을 많이, 몇 마리 날지도 궁금합니다. 한 마리가 다는 아니겠죠? 예, 하여튼 빨리, 예, 거진 기자, 그 산모들처럼, 지금 뭐, 이렇게 부화통을 해놓으니까 얘가, 진짜 가만히 예, 막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정상에서 보통 때 여기 꺼내놓으면 요 검은색 두 마리 수컷들이 쟤만 유난히 뭐 뱃속에 치어가 있어서 감지했는가 계속 쪼옵니다. 뽀뽀도 하고 뒤에서 따라. 근데 저 암컷은 약간 인기가 없죠. 근데 지금은 예, 얘를 가렸네. 얘가 지금 예, 부화통 안에 있으니까 얘들하고 쫓아갈 때가 있더라고요. 지금은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. 네.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몇날 며칠 이 치어를 놨을 때요 밑에 이렇게 옆에는 보이는데 옆에 무늬가 있어서 다 물이 통합니다. 예. 요 위에도 그렇고요. 위에서 한번 찍을까요? 우드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치어가 그 새끼가 요 항아리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. 예.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새끼는 어디 갔을까요? 잘 놀고 안 먹히기를 바라면서 한 마리는 예. 오늘 어젠지 우리도 몰래 태어났고 저기 지금 한 마리는 부화통에서 조용히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